네, 반갑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을 당신도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국어역 강사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캐티튜드인데 문학 1. 네, 문학 1 OT예요. 항상 이제 독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OT에서 말씀드리면은 캐티튜드가 뭐냐? K 플러스 애티튜드인데 K 굉장히 중요. 킹강민의 평가원 카이스. 국어를 읽는 태도를 확립하는 강좌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문학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 이것도 문학 같은 경우에도 문학 1, 2로 나눠서 강의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쭉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현강으로 따지면 한 4주차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강의 모토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첫 번째는, 결국엔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너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국어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윤동주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정철에 대해서 현대 소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수능 문학을 푸는 어떤 그 관점과 태도, 상태 이게 여러분들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에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딱 진짜 100분이 100에 1등급의 관점에서 이 문학 시험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 중에서도 수능 문학을 잘하게 해주는 강의예요. 문학을 잘한다? 문학은 저도 잘 못해요. 수능 문학은 저 진짜 잘하거든요. 잘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이번 기조가, 이번 수능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문학이 어려워졌냐? 팩트. 문학 어려워진 거 맞다. 그쵸? 이제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나는 문학이 어렵냐? 어렵다. 그러니까 이 OT를 보고 있겠죠? 문학이 어렵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쉽다. 예를 들면 제 수강생 중에서 이번에 100분이 뭐 100을 받은 친구들이라거나 100분이 99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문학 다 맞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뭐 할매가 어쩌고 뭐 이즘을 논하고 자시고 뭐 떠나서 누군가한테는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문학이 어려워졌어. 맞아. 너 문학 어려워? 어렵겠지. 누군가한테 쉽단 말이야. 분명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그러니까 당신이랑 이 누군가 사이에 뭔가 이 촌라 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괴리. 이 부분을 내가 없애주겠다고. 그죠? 이 괴리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수능 문학은 진짜 거의 내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비문학도 물론 자신이 있지만 문학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져서 저는 자신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괴리를 해소시켜 드리겠다. 왜 문학에 더 자신이 있느냐? 당연히 제가 국어교육 전공자인 것도 있지만, 아저씨가 먼 옛날에 이제, 수능 보고 할 때는 문학이 더 어려웠단 말이지. 라떼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때만 어려웠냐? 아니요. 제가 대학생 되고 바로 국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문학이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기간 중에서 문학이 쉬웠던 적도 있고, 좀 어려웠던 적도 있고, 작년처럼 졸라 어려웠던 적도 있어. 근데, 문학 못하는 사람 특이 똑같아, 그냥. 문학 못하는 사람 특이, 뭐한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왜? 19살은 늘 19살이니까. 문학 못하는 19살, 20살, 21살은 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괴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거를 저는 지워드릴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문학을 잘하려면 알아야 하는 얘기들인데, 이 말이, 그 문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아직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작품을 읽는 강도는 장르에 따라 다르다는 거. 무슨 얘기냐? 소설을 읽는 태도랑 시를 읽는 태도. 그러니까 태도도 태도인데 강도가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문학이 어려워졌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학을 막 작품을 졸라 막 잘했고 막 미쳐가지고 막 진짜 읽었을 때막 눈물 나고 막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설은 좀잘 읽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수능 문학은 연역이 아닙니다. 졸라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시나 처음 보는 소설을 봤을 때 이게 연역적인 어떤 뭔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수능이 벌써 쌓인 게 재고가 30년 쌓였어요. 30년. 거의 뭐 아저씨 나이만큼 쌓였단 말이야. 물론 좀 더 먹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쌓였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육과정이 중간중간 바뀌기는 했지만 교수들이 생각하는 수능 문학이라는 거는 이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19살, 20살 입장에서 막 문학을 막 뭐 지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납조로 가는 거야.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A1부터 AN-1까지 이랬으니까 수능도 AN으로 간다. 요게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문학에 대한 환상을 지웠으면 좋겠어. 문학은 막 다 하는 얘기인데 문학은 막 추상적이고 막 공감 능력, 감상력, 작품을 내가 장악하는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게 난 1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해. 1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문학은 출제자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2순위란 말이야. 이분들이 2순위야. 이분들이 1순위가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 수능 문학에는 보기라는 것도 있고 교수님의 입장이 제일 중요해. 교수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윤동주 시인이야. 내가 근데 내 시가 수능에 나온 걸 내가 막 봤어. 보고 막 놀랄 수도 있어. 오! 이러면서 내가 저런 의도로 쓴 건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어, 심지어. 물론 뭐 아예 바운더리를 벗어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알고 그 작가나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물론 좋지만 수능 문학의 1순위는 출제자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약간 통해야 된다. 나는 솔로처럼 그 솔로 지옥처럼 같이 출제자랑 내가 마음이 딱 통해 가지고 천국도를 가든 뭐 최종 선택을 하든 뭐가 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돼. 이걸 내가 귀납에 따라서 되게 해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순위라는 거. 그러니까 문학하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선생님, 4번은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3번도 가능성 있지 않나요? 5번은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너는 3순위라는 거야. 이 교수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애초에 원본 작가 시인도 2순위인데 그렇잖아. 출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내가 수능 문학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능 문학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약간 코너 속의 코너. 이래서 출제자가 내 마음을 맞춰봐 이런 거 있잖아. 연애 프로처럼 교수님 나와가지고 교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어떤 그 초상화를 그리면은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이 마음이 있는 거지. 우리 출제자 강민아 내 마음을 맞춰봐. 내 마음. 이게 수능 문학이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지를 보고 뭘 질문하고 다 필요 없고 철저하게 수능 문학은 귀납에 따라 출제자의 마음을 읽어내서 이분이 원하는 답으로 최단 경로로 가는 거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수능 문학하면 이거 좀 남겨놔요. 잘 그린 것 같으니까. 수능 문학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선지가 애매해요. 뭐 시가 추상적이에요. 뭐 이런 얘기 졸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매함은 수능 문학의 꽃이다. 수능 문학이 애매하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지점인데 이 부분은 아직 초보자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애매함을 지워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문학에서 애매함을 지우기를 원하겠지만 저는 애매함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활용하는 법. 애매함을 지우는 거는 19살, 20살은 지울 수 없어. 대신에 그거를 활용하면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애초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본편 스포하는 건데 수능 문학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야. 교수가 해석하는 거야. 교수가 선지에 해석해 주잖아. 자기 해석 막 쓴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해석하는 거 아니란 말이지. 교수가 해준 해석이 애매해도 괜찮아. 답이 아닐 거니까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정리를 하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도 문학이 아직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대학교 때 현대시 수업 이런 거 가면은 잘 안 보이겠다 글씨가 문학이라고 쓴 건데
핸드시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막 프린트로 막 시를 나눠주는 거야. 자, 오늘 할 시는 뭐 김강민의 뭐 컵라면입니다. 이러면서 나눠줬어. 막 읽어. 발표를 시켜. 교수님이 이제 막 강민쿤, 이러면, 아, 강민쿤 오잖아. 뭐 강민 학생, 뭐 발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감사함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야. 선생님, 교수님, 저는 이 시를 읽고 화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 구절에서 이 주제가 뭐 어쩌고 막 썰을 막 졸라 열심히 풀어. 그럼 교수님 표정이 어떻냐? 뭘 어떻게 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탐탁치 않다 이거야. 애초에 탐탁치 않다. 맨날 내가 뭐 시 감상하면은 강민쿤의 해석도 좋긴 하지만 시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학은 어려운 거야. 어려워. 왜 어려냐면 내가 그냥 뭐 감상은 주관적인 거잖아. 주관적인 건데 수능 문학은 문학이랑 다르잖아. 수능 문학은 내 주관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상을 강민쿤 해석해보세요가 아니라, 강민아 내 마음을 맞춰봐 이랬으면 내가 교수님 마음 맞춰서 읽을 수 있지. 근데 그냥 자유롭게 감상하세요, 자유롭게 했더니 그건 아니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교수님이 강민쿤 해석해보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듣고자 하는 해석을 했어. 교수님한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아유, 훨씬 나아졌네요. 수능 문학은 이런 거야, 얘들아. 작가, 시인, 솔직히 교수 입장에서는 알파노? 이런 느낌이야. 뭐 어떻게, 안 계셔요, 세상에. 시인, 작가 안 계셔. 우리의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분밖에 없다. 이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는 제가 전문이다. 왜? 내가 배웠으니까. 대학교에서 이 사람들이랑 내가 4년이 뭐야. 제가 졸업을 좀 늦게 해서 한 5년, 6년을 같이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난 알고 있어. 그래서 수능 문학이 어려워진 거는 저한테는 호재다. 제 수강생들한테는 호재다. 실제로도 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잘 나왔어. 시험이 어려워졌는데 실적은 더 잘 나왔어. 그죠? 아무튼 그래서 문학을 잘 알아야 되는 얘기들인데, 이 얘기가 물론 아직 들었을 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말들이 이해가 될수록 그러면 성적이 오를 거야. 아, 그래서 그때 아저씨가 이런 얘기 졸라 했구나. 교수님과 마음이 통해서 천국도를 가네만 해가 뭔 얘기인지 알겠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네, 아무튼 어렵지 않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